아, 자야겠다. 다운포? 자려고 누웠는데 이 영상은 꼭 찍어야 될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잠옷을 입고 영상을 찍게 됐어. 자, 우선 다운펌이 뭔지 알아야겠지? 뜨는 머리를 눌러주는 화학 시술을 다운펌이라고 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단두형에 가까워. 단두형이란 앞뒤가 들어가고 옆에 뒤에가 튀어나온 두상을 뜻해. 그 튀어나온 두상에 머리카락이 두껍고 억세서 바깥쪽으로 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어마무시하게 뜨는 머리카락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하지만 디자인 특성상 머리를 밀어버리면은 모양을 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속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밀어서 블럭을 지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머리를 길게 떨궈서 덮는 방식을 투블럭이라고 해. 단두형 특성상 튀어나온 두상에 뜨는 머리까지 커버할 수 있게 돼. 하지만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량 자체를 많이 손실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 덮는 머리를 내렸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른 한계점과 고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특히나 고객님들이 그 블럭진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고 하면은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남자분들이 원블럭 형태를 많이 해. 원블럭은 투블럭과 반대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타입인 거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고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블럭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의 한계점, 즉, 고점을 찍을 수가 있어. 블럭이 지지 않았으니까. 경계가 없단 말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예인 머리 중에 1티어 헤어스타일은 거의 다 원블럭이 많아. 그리고 투블럭을 한 경우에도 거의 투블럭이 티나지 않게끔 손질과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여기서 우리의 선택길이 나뉘어져. 실제로 많은 남자분들이 미용실에 오셨을 때 요즘에는 원블럭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원블럭을 하시면서 다운펌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야. 성향에 따라서 소프트 투블럭이나 세미 투블럭을 하면서 거의 원블럭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머리카락이 뜬다고 한다면은 두상과 모질 특성상 다운펌을 많이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더불어서 원블럭인 경우에는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학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다운펌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운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열펌, 특수펌에 해당하는 고데기, 아이롱 다운펌이 있어. 자, 일반 다운펌은 뜨는 모발에 머리를 여러 번 섹션을 나눠서 약을 발라서 파지를 붙이는 이 작업을 일반 다운펌이라고 해. 그러면 아이롱 다운펌이 무엇일까? 이거는 실제로 많이 본 적은 없을 거야. 열펌제를 발라서 머리카락을 연화시킨 다음에 머리를 헹구고 나와서 정말 얇은 3mm, 6mm 아이롱 기계가 있어요. 이 얇은 아이롱으로 뜨는 모발을 말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뜻해. 이게 잘못했다가 두피에 닿는 경우에는 엄청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 머리카락의 모류도 확인을 해야 되고 두피 화상도 입지 않으면서 머리카락이 꺾이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화학적인 시술이야. 그래서 일반 다운펌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일반 다운펌에서 나오지 않는 디자인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흐름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롱 다운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 그럼 여기까지 다운펌에 대한 종류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운펌에 대한 주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주기를 내가 확실하게 한번 알려줄게.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방문하시는 손님의 예약. 이번에 다운펌 받으시니까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는 다운펌을 한번 쉬시고 다다음번에 방문하셨을 때 다운펌 받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번 하는 것보다는 펌을 한번 두고 그 다음번에 하는 거를 나는 권장한다 이거지. 자, 그럼 다운펌을 하고 나서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모질과 모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을 난못낼것 같아. 직모 형태가 너무 세서 두상의 모양대로 자란 사람들이 있어. 일주일도 안 돼서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반대로 모발이 가늘어서 모량도 얼마 없는 분들은 다운펌 한번 해놓고서 몇 개월 동안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다운펌이 두피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정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은 해야겠지.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두피에
굉장히 자극적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 옆머리 다운펌을 장기간 오랫동안 한 고객님의 경우 이 옆머리가 가늘어져서 연모화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모공이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탈모가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었지. 다운펌 약이 일반 펌제보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강한 약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발리다 보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두피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두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 불그스름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붉어지면서 염증성 두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야. 장기간 동안 받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뭐든지 적당히 시술하자.